자, 여러분, 오늘 저는 4060 네 종류의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수스 듀얼,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여기는 컬러풀 배트릭스라고 하는데, 국내명은 토마호크, 그리고 마지막은 갤럭시 EX 화이트입니다. 블랙도 있어요. 이렇게 네 제품의 외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수스 듀얼부터 볼게요. 빵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애들은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좀 얇죠. 근데 지 혼자 유독 좀 두껍습니다. 근데다가 듀얼 바이오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퍼포먼스 모드. 여기는 콰이어트 모드겠죠. 뒤쪽에 이렇게 에어홀이 살짝 뚫려 있고 나머지는 평범해요. 슈라우드는 플라스틱이고, 백풀은 금속재인 것 같아요. 네, 금속재인 것 같습니다. 포트는 4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HDMI 하나와 DP 포트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은 8핀. 얘는 히트파이프 지 혼자서 3개를 쓰고 있네요. 딴 제품은 2개일 거예요. 자, 아수스 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이 한번 보죠. 지 혼자 3펜입니다. 3펜 제품이 4060급이면 별로 없어요. 다만 펜 사이즈는 다소 작습니다. 바짝 놓고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조금 작죠. 조금 작아요. 펜 사이즈는 작고 길이는 좀 길고 높이는 그리 높진 않습니다. 포트는 똑같이 지원하고요. 바이오스 얘도 여기에 듀얼 바이오스를 채택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OC 모드와 사일런스 모드가 있습니다. OC 모드라도 충분히 온도와 소음을 잘 잡습니다. 당연히 방열판이 이렇게 큰데 굴릴 수는 없겠죠. 뒤에 에어홀도 정말 크게 뚫렸고요. 딱 봐도 이거 금속 재질입니다. 백프리 8핀 쓰고 있고요. 슈라우드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인데요. 여기에 LED가 들어옵니다. 기가바이트 쪽 글자에. 자, 게이밍 OC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은 컬러풀 제품인데요. 우리는 이제 토마호크를 알고 있는 제품이죠. 근데 옆에 배트렉스라 적혀 있어. 얘도 백프는 금속입니다. 조금 묵직하네요. 좀 묵직하고 마찬가지로 8핀 전원을 쓰고 있고 듀얼 바이오스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이만큼 에어홀이 뚫려 있네요. 히트싱크가 다른 애들처럼 완전히 뚫려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쿨링에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일 텐데요. 대신 뭐 두께감은 상당하긴 해요. 무게감이랑 하여튼 제품 무난하게 생겼네요. 각 딱딱 쪄서 요런 게 취향이신 분들은 좋아하겠습니다. 마지막 포트는 4개 지원합니다. 내려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갤럭시 EX입니다. 화이트 제품이 많이 안 나오죠. 그몇 없는 화이트 제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여기에 LED가 들어올 거고 이쪽에도 LED가 들어옵니다. 측면이 매우 깔끔하게 빠진 화이트입니다. 두께는 두껍지 않고요. 폭은 좀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포트 마찬가지로 4개 지원하고요. 얘도 백프는 금속 재질입니다. 모 회사는 플라스틱 쓰던데, 플라스틱 뭔돈 배짱 쓰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메모 온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튼, 마찬가지로 8핀 쓰고 있고, 요 핀은 그 LED 보드랑 연동할 때 쓰는 핀입니다. 이렇게 꽂아서 5V로 연동할 거예요. 뭐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선호하겠네요. 자, 그렇게 외형은 여기서 보여드렸고요. 요 다음은 게임 실제 돌렸을 때 소음 온도 프레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평안도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4060 4종 비교 영상입니다. 근데 이4060 영상이라 그러면은 아마 뷰도 별로 안 찍힐 것 같아요. 왜? 4060 엄청 깠죠? 신성조가 진짜 미친 듯이 깠습니다. 내만 깠나요? 아니죠. 각종 매체들이 이건 살 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막 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사실 뭐 여러분한테 호응 못 받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영상 찍기 참 좋은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얼마 전까지 제가 4060을 깠는데 오늘부터 다르다고 적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못 파는 물건 없어요. 가격이 안 맞는 물건만 있을 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4060을 깠는 이유가 4060 성능이 3060 Ti랑 비교해도 처참했는데요. 뭐, QHD나 4K에서는 20% 처지고, FHD에서는 10%도 낮은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둘이 비슷했거든요. 3060 Ti가 뭐싼 거는 49만원, 그리고 제가 권장하고 추천한 것들은 한 50만 정도 했는데, 4060의 초기 출시가는 47만 8천원입니다.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글 제품 한번 눌러볼게요. 얘 처음에 출시할 때 얼마였죠? 47만 8천원이었어요. 이것만 그랬나요? 뭐 갤럭시 같은 거 눌러봐도 그 가격이 뭐 지금 얘기했던 그 가격입니다. 눌러봤을 때 얼마? 아, 얘 말고 화이트를 눌러봐야 되나? 네. 뭐 46만 원 찍혔긴 한데 얘도 처음에는 47만 8천원이었어요. 하여튼 대부분 제품이 그 당시 47만 원, 47만 8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성비가 형편없었어요. 신제품인데 불구하고 구제품 60Ti 라인업을 못 이기는 데다가 가격은 꽤나 높게 찍혀 있었으니 제가 칭찬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는데 4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살 만한 제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43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이 43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일단 3060 Ti 대비 성능이 10% 떨어진다 한들 가성비는 더 좋겠죠. 성능이 10% 떨어져도 43만 원, 44만 원 하면 가성비 더 좋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3060 Ti 제일 싼거 기준으로 봤을 때 49만 원입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거 비인기 제품이고요. 좀 괜찮고 쓸만한 거, 여러분 손 나온 거 보면은 50만 정도 하고요. 맞죠? 여기서 7만 원 빠지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0%가 훨씬 더 빠지는 거죠. 한16%좀 빠집니까? 네, 곧좀 빠지는 것 같은데. 곧좀 빠진 상태에서 4060을 사게 된다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뭐, 3펜 제품, 43만 5천원. 3펜 중에 상위 제품, 44만 7천원. 이 정도 되면 살만해요. 왜? 여러분이 3060 12기가 안 눌러보셨어요? 3060 12기가 낮은 가격수 누르면은 중고 제품을 제외하고, 여러분 좀 선호하지 않는 제품까지 빼면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할 텐데, 얘네들이 40만원 합니다. 40만원인데 성능 격차가 20% 정도 4060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 3060 사자니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3060 Ti 사자니 내 예산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3060 Ti보다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없냐 그랬을 땐 이제 맞는 거예요. 뭐가? 할인하고 있는 4060을 사시면 조금 더 가성비 좋은 환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할 때 할인을 못하게 막아놨던 게 상당히 불만이었는데 그게 풀렸는지 몰라도 오늘 때마침 영상 올려갈 때 기가바이트가 공격적인 가격으로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좋은 타이밍에 올린다 생각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4종 제품을 준비해왔으니 이4060 중에서도 옥과 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좀더 다양한 제품을 구했으면 좋겠지만 빌려주는 데는 한정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제품, 게이밍 OC, EX 화이트, 아수스 듀얼, 그리고 컬러풀 토마호크, 회사도 다 다른 제품들을 구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할인을 하고 있어서 가격 중요하잖아요. 여기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게이밍 OC가 이 중에서는 제일 저렴했습니다. 뭐 이글 가면 이거보다 또 반원이 더 싸요. 그래서 살만한 가격입니다. 하여튼 가격적으로 봐서는 일단 깃바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이고요. 깃바가 폼을 끄는 이상 다른 회사 제품들도 할인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 가격, 여러분이 할인하는 가격 보고
메리트가 있다 없다를 다시 판단해 주세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기가바이트께 가장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만 볼게 아니라 성능이나 소음, 온도는 어떨까요? 우선 소음부터 한번 봅시다. 이 소음을 걸어서 보면은 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소음 봤을 때 제가 좋은 애를 녹색으로 칠해뒀습니다. 일단 아수스 듀얼, 이게 지금 얘는 듀얼 바이오스거든요. 제가 사일런트로 한 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로 했는데도 소음이 포르자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상우치 토탈로에서는 게임의 옷이 3펜짜리가 조금 더 좋았고, 디비전에서도 게임의 옷이 좀더 좋았고, 세로톤에서도 게임의 옷이 좀더 좋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1dB 미만 혹은 1dB 이하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귀로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요두 제품이 거의 가장 조용한 제품 중에 하나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무조건 3펜이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요거 보면은 눈치를 까실 겁니다. 뭔 눈치? 어? 이 펜도 괜찮은 제품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네? 온도나 소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한테 기가바이트 3펜 제품이랑 그리고 아수스 듀얼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두께감 어떻습니까? 아수스가 조금 더 두껍죠? 그리고 폭은요? 길이는 이 3펜이 길지만 폭은 아수스께 좀더 넓습니다. 네. 여러분, 듀얼펜이라고 무조건 구린 게 아닙니다. 듀얼펜도 충분한 두께와 크기의 펜을 사용한다면은 이 3펜짜리만큼 쿨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듀얼펜은 뭐 별로다, 3펜부터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보고 반성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펜이 좀더 좋긴 하네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3펜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듀얼펜하고 3펜하고 만약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듀얼펜 중에 쿨링이 좋거나 소음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두 제품이 소음 온도는 좋았다. 그럼 나머지는 많이 차이가 나나? 한번 볼까? 일단 5dB 정도면 여러분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나 아마 톰워크 쓰시면은 요 게이밍 옷이나 아수스 듀얼보다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들수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요두 제품은 보시다시피 아수스 듀얼이나 기팟 게이밍 50보다는 확연히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얘네들은 50도 중후반 정도에서 멈춘 반면, 아주 심하게 갈고는 OCCT에서도 멈췄습니다. 근데 토마호크는 너무 심하게 갈고니까 66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갤럭시 EX도 60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를 평가하자면 요두 제품이 나머지 둘보다는 좋아요. 소음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좀더 시끄러웠던 갤럭시 EX나 토마호크는 사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소음 수치가 엄청 높게 찍혀 있는 거는 이번에는 평가할 때 여러분이 좀더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데시벨 미터를 평소에는 그래픽카드하고 10cm를 떨어뜨려 놓는데 요거는 5cm 안쪽으로 붙였어요, 바짝. 모든 글카 똑같은 그 거리를 두긴 했는데 4.5cm 정도 거리에 제가 두고 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시스템 팬이라든지 아니면 CPU 공랭 쿨러 팬의 소음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더 바짝 붙였어요. 그래서 이 소음 자체가 이전에 측정했던 것보다는 높게 측정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 4, 5dB 차이 나면 확연히 여러분 귀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조용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 게임의 OC와 아수스 듀얼이 조용했고, 토마호크나 갤럭시 X가 조금 더 시끄러운 제품이었다 정도로 상대 평가만 하면 될 거고요. 실제 소음은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가장 높은 제품도 지금 55dB 정도인데 여기서 한 10dB까지입니다. 45 정도니까 조금 시끄럽네. 얘는 약간 소음 있네. 이 정도 느낄 정도입니다.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뭐 헤드셋 뚫고 들어온 정도는 아니니까. 소음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둘 중에서 가시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솔직히 갤럭시 EX까지도 그냥 들어줄 만한 소음이었으니까 그냥 싼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온도도 그러면 사면 안 되는 온도냐? 아니에요. 이 60도 중반까지는 실제로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CPU 쿨러의 영향까지 다 받는다 쳐도 70도 중반에서 멈추거든요. 80도부터 성능이 떨어지죠. 수명도 80도가 넘어가면은 좀 까지기 시작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나 이 정도 소음이면 그냥저냥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메인스트림의 평균적인 소음
평균적인 온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60은 전력 소비량이 그리 높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전 제품 2060이라든지 아니면은 1060인지 이런 것과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적당한 소음에 적당한 온도가 나온다. 내가 좀 쿨링이 구린 케이스 SFF라든지 아니면 앞면이 완전히 막혔고 팬이 몇개 없는 그런 케이스 쓴다 치면은 당연히 이런 거 가는 게 좋을 거고. 아,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 중에서 어느 거 가도 문제 없다 정도 평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성능이 좋은 애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뒀는데 보시다시피 성능이 좀 좋은 게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는 네 게임 전부 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편차 큰가요? 아니죠. 뭐 4060하고 비교하면 진짜 편차 크겠지만 같은 4060하고 비교했을 때는 1프레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1프레임 차이라는 건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아요. 뭐 1프레임 만 차이나면 2프레임 차이 나는데 1% 2% 컴퓨터는 알수 있는 거지 사람은 10%쯤 돼야지 체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4060 상급이나 중급이나 하급의 편차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토마크가 아마 가장 하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뭐 여기서 가장 상급은 게이밍 50 겁니다. 그거랑 비교해도 성능 격차가 없거나 오히려 토마크가 더 높죠. 그러니까 뽑기운에 따라 성능이 바뀌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 중에서 특정한 제품이 성능이 높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60의 성능은 다 고만고만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원부는 어떨까요? 성조님 전원부 많이 강조하잖아요. 전원부가 좋으면 뭐 평균적 온도 잡기도 쉽고 전원부 그리고 수명도 올라간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원부는 넷다 동일했습니다. 4 플러스 1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고 드라이브 모스펫 안 써요. 엔트리 모스펫 상하 모스펫 하나씩 박아서 1페이지를 만드는 형태인데 MOSFET 종류가 살짝 다르긴 한데 어차피 품질 비슷한 제품들이라서 결국은 다 똑같은 5페이지였습니다. 딱 봐도 레퍼런스 기반에 가까운 설계를 가지고 있으니 전원부 품질 가지고는 누가 더 낫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AS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갤럭시 1티어죠.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은 뭐 동일기기냐. 근데 갤럭시는 확연하게 AS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 점수를 줄 수는 있겠죠. 타임 스파이 스코어 봤을 때도 뭐네 제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타임 스파이 점수 자체는 갤럭시 EX가 제일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아 이게 100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냈다. 이 정도면 그냥 오차 범주라서 성능 차이가 나기는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각 제품의 강점을 제가 추가해서 적어 놔봤습니다. 자 일단 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는 해피 이타임에 얘가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싸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합니다. 갤럭시 X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제품 몇 없거든요. 화이트 제품인데다가 LED가 좀 화려하게 박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연한 영상 앞에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LED 진짜 빵빵하게 박혀 있고 거기에다가 AS가 괜찮아요. 그래서 갤럭시 블랙 제품도 있습니다. AS 신경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제품 나쁘지 않겠죠. 다만 지금 가격 말고 요게 할인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수 듀얼 아니 이 하급에다가 듀얼 바이스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콰이어트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살런트 모드라고 해도 되겠죠. 고 모드가 따로 있고요. 퍼포먼스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 움직이면은 한 2dB 정도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뭐 성능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바꿔봤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수 제품을 선호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히트 파이프 3개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듀얼 팬 중에서도 쿨링 좀 신경 쓰는 거 아담한 거 쓰고 싶다 하면은 아수 듀얼 생각해볼 만하겠죠. 마지막은 토마호크인데요. 토마호크는 온도가 조금 높긴 해. 온도가 좀 높긴 해서 케이스 쿨링이 좋지 않으면 권장하진 않을게요. 다만 케이스 쿨링 충분히 좋은 걸 쓰고 있고 이것도 아마 조만간 할인을 하겠죠. 이미 어겼는 업체가 나왔으면 딴 회사들도 할인을 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할인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내려가면은 살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플 토마호크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하급 치고는 성능이 좀 높았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겠지만 미묘하게나마 성능 좋은 거 뽑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클라우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니는 넷 중에서 지금 뭐살것 같은데? 아니 할인한 거 사야지 뭐, 뭘 고민합니까? 게이밍 옷이 살것 같습니다. 게이밍 옷이 아니면은 아까 3펜짜리 이글 있죠? 이거보다 만원 싼 거. 그거 살것 같아요. 자, 이 제품들의 소음, 온도, 성능, 가격, AS 전원부를 포함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그래프가 지금 봐서는 AS 쪽만 좀 처지고, 어이, 기빠 게임 OC가 제일 이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AS가 거의 만땅치인 대신, 소음이나 온도 쪽에서 약간 약한 모습 보여주긴 하네요. 아스튜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합니다. 뭐, 어느 하나 크게 못하진 않아요. 그냥 평범해. 평범하고, 토마코 같은 경우에는 온도 소음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고,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나 뭐 그런 쪽에 메리트도 없네요. 다만 성능 쪽에서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 성능이 약간 좋은 게 한눈에 보입니다. 요 그래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요. 차후에 더 많은 제품을 확인하고 생방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이4060 영상을 자주 제작하기 제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잘안 나가. 잘안 나가. 영상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텐데, 뭐,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구매해야 되시는 분들은, 뭐,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이 사러 달려가십시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딱 영상 올리는 타이밍에 할인하더라고. 아, 근데 엔비디아가 할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깃발 할인해도 괜찮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빠이빠이.